안녕하세요. 노래하는 편집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이거 마이크 터치 낙원 상가에서 ND857이라는 마이크를 좀 제가 하나 사갖고 와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. 근데 이제 어떻게 평가가 될지 몰라서 여기 여러분들이 좀 많이 와서 평가를 좀 해달라고 제가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이거 한번 노래 부르고 한번 평가도 제가 한번 들어보고 그렇게 한번 올려보겠습니다. 자. 속이고 사는 게 그리 좋더냐. 의단 벗고 잘 자니 자식 낳았다고 미역국듯이 괜히 생각나지도 않더냐. 무엇을 주워먹고 그 몫을 심보냐. 숫덩이 같은 인생아. 일도하기 이르니 그리 가르쳤더만 구구단 밤에 배웠더냐 못났노. 남 속이고 사는 게 그리 좋더냐. 두 다리 뻗고 잘 자니 자식 낳았다고 잔치 벌리시 괜히 생각나지도 않더냐. 무엇을 주워먹고 그 몫을 심보냐. 숫덩이 같은 인생아. 올바르게 살라고 그리 가르쳤건만 속기에 병을 끼냐 못난노. 남속이고 사는 게 그리 좋더냐. 두 다리 뻗고 잘 잤니 자식 낳았다고 잔치 벌리시 못던 거 빌리지 않더냐. 무엇을 주워먹고 그 몫을 심보냐. 숫덩이 같은 인생아. 올바르게 살라고 그리 가르쳤건만 속기에 경계 끼냐 못난노. 그러면 안 되지. 껐어? 안 써. 이 마이크가 제가 봐서는 좀 베이스가 조금 들어가 있고요. 저음 중저음인 분들은 좀 베이스를 좀 믹스로 조금 조절하시면서 쓰시면 좋을 것 같고, 그다음에 좀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베이스가 들어가 있으니까 좀 노래하기가 더 편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숨이나 이런 호흡도 요 주위에도 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. 그래서 부르기는 좀 편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마이크의 뭐 장점인 것 같기도 하고. 선전 잘하네. 그래서 뭐 크게 부르지 않아도 뭐 가수분들이나 녹음용으로도 이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. 이 마이크가. 그래서 오늘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한번 불러봤어요. 이걸로. 그래서 하다 보니까
후메천은 저 종로 낙원상가에 있는 마이크 소리라는 그 상점에서 제가 이걸 구매를 해갖고 왔습니다.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테스트 음악을 제가 한번 노래를 불러봤어요. 그리고 뭐 이게 고장이 나도 그 마이크 소리에 가시면, 낙원상가에 가시면은 간단하게 이렇게 뭐 수리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아주 좋은 것 같아요. 여러분들 뭐 가수분들도 저한테 이걸 써보라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또 낙원상가를 달려가서 제가 이게 구매를 해갖고 오늘 이렇게 우리 아는 형님들 뭐 친구도 있고 해서 한번 테스트용으로 제가 지금 올려봤습니다. 아무튼 좋게 들으셨으면 뭐 구매처 연락처 같은 거 제가 나중에 좀 링크를 걸어서 올려드릴 거고요.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이크에 대한 품질 테스트는 뭐 주위에서도 해줄 수 있지만은 일단은 그 좋게 말씀하시는 그걸 보고 저도 이제 그거 가미해서 설명을 해서 댓글로 제가 좀 올려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요거 마이크 소리 그 음악 상가에서 산 건데 아무튼 제가 불러본 견해로는 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. 노래도 좀 편하게 부를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중저음인 분들은 마이크 저 믹서에서 좀 조정을 하면 노래가 더 좋게 나올 것 같아요. 그리고 좀 목이 소프라노 이러신 분들은 그대로 부르면 베이스가 좀 이렇게 첨가가 되어 있으니까 더 편하고 좋게 음악이 나올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